지금도 데니로스와 손흥민의 모습을 본다면 데니로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좀 확실하게 양보를 안 합니다. 네. 바이가 골대 옆쪽에 기다리고 있고요. 손흥민의 코너킥. 오! 막혔어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 뜹니다. 뒤쪽에서 델리 알리 선수로 보이는데 뭔가를 막고 튀어 나왔거든요. 예. 델리 알리 그다음에 오노마까지 슈팅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돌아 나가면서 흐르는 볼을 쭉 자리 잡는 게 어려워 보여요. 네. 오, 지금은 아데바루가 의지로 볼 수도 있겠죠. 오네. 이거 정말 위험했어요. 보름 골키퍼가 지금 보름골키퍼 소리 지르죠. 스플리스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경기로 토트넘을 상대를 해주고 있고 지금도 약간 동선이 겹쳤죠. 데니 로즈와 손흥민이 서로 애매한 이 곳에 위치하면서 서로 겹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쪽으로 데니 로즈 찍어차 주죠. 지금도 뭔가 이 데니 로즈와 손흥민이 약간씩 겹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힘이 좋아요. 자하가 끝까지 수비를 했습니다만 해리 케인이 공을 지키고자 하면 거의 안 넘어지거든요. 지금도 데니 로즈와 손흥민의 모습을 본다면 데니 로즈가 손흥민 선수에게 좀 확실하게 양보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틀 당시에 다른 선수들이 생각하는 손흥민의 어떤 그 위치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서로 간의 신뢰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느낌이죠. 손흥민 선수를 완전히 믿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장면들이 많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활약을 했었던 선수죠. 손흥민이 중앙 쪽을 돌파 시도합니다. 통선에 걸릴 뻔했어요. 네. 손흥민! 마지막 박스 안쪽까지 가는 건 좋았는데요. 델리 알리! 안 들어갔어요! 골인 줄 알았어요. 와, 골대 맞고 또 골대 맞고. 네. 델리 알리가 센스 있게 잘 깎아차는 드림은 너무 좋았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슈팅. 골대를 맞고. 네. 가가 있었죠. 풍선을 피했고 그리고 까바이의 수비를 피한 다음 다시 접은 상황에서 마지막 수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접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직접 때렸고 데니 로즈가 많이 아쉬워하네요. 데니 로즈가 좀 유독 많이 아쉬워하네요. 네. 데니 로즈도 사실 뭐 최근에는 좀 덜하지만 뭐 이때 당시만 해도 뭔가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인정받는 잉글랜드 왼쪽 풀백 아니겠습니까? 국가대표. 굉장히 많이. 로즈 대 켈리. 손흥민. 다시 로즈 쪽으로 이번 패스는 앞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하 내줬죠. 켈리 골! 네. 마틴 켈리의 득점 1-0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전반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좀 흔들리면서 상대에게 완벽한 찬스를 내주고 말았고 각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과감하게 가까운 쪽 포스트를 선택한 켈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에릭센과 손흥민. 에릭센이 있으면 빌드업 과정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해리 케인! 오! 해리 케인 지금도 사실 각도가 많지 않은 그렇습니다. 곳이었는데 알리 쪽으로 빠집니다. 네. 자 카바예와 델리 알리가 공을 가져가려는 그 상황에서 델리 알리가 사실 좀 거친 선수긴 해요. 다혈질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네, 문제가 좀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매너 있는 플레이는 아니죠. 전념해주고 있거든요. 에릭센 오른쪽으로 벌립니다. 워커 에릭센! 이번에 네. 손흥민의 파울입니다. 발이 조금 뒤늦게 나가면서 마음 좀 급하죠. 예. 다만 라인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빼네요. 네. 근데 지금은 라고 합니다만 저때 당시에 이 시간대쯤이면 사실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언제 교체로 빠질까라는 생각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조마조마했...
아, 자, 네. 이렇게 미스를 흘리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FA컵 5라운드 경기. 화이트 하트레인 원정길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정말 귀중한 승리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데 성공합니다.